자, 그러면 다음 팀 모시겠습니다. 헤이맨, 헤이맨 체인지 카드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맨. 아, 목발 찍고 계신 분이 저분이었구나. 신의하겠습니다. 신의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걷다가 진짜 그냥 부러졌다길래 하다가 뭐라고 박세씨. 어, 언나. 여기는 저희 합주실이자 연습실 그리고 아지트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많은 추억을 네,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3년 정도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해왔던 것 같고 일주일에 주 6일이고요. 하루 10시간 이상씩 꾸준히 함께 연습도 하고 네, 작업도 하고 그렇게 같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제 연락 없나? 혜리 또 늦네. 문 열어줘! 미안. 지각. 미안. 세 명 중에서 최고 1등을 찍고 그 지각하면서 커피도 사들고 와요. 뻔뻔하게. 뭐가 사람이라고. 자기 것만, 진짜 자기 것만. 화내는 사람만 좀 이제 힘들어가지고요. 어제 조금 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구상을 해보자고 했잖아 각자. 네. 그 어떤 좀 괜찮게 생각한 게 있나? 그 저는 좀 우리가 인트로 간주가 조금 긴 편이긴 하잖아요. 왜 근데 존댓말 하는데?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카메라 앞이라서 귀 빨개졌다. 아 미안 더 빨개지는데. 귀 좀 식히고 갈게요. 나는 이제 그 인트로가 우리가 간주가 길잖아. 형이 약간 랩하듯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있거든. 근데 되게 근데 힙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일단 연주나 합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1절, 2절 다 다르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델이다 모델. 그러니까 비율 진짜 좋다. 비율 좋아. 아 다들 훤칠하다. 아니 여기 키가 왜 이렇게 크신 거야? 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와 잘생겼어.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단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바꿔야 되는 게 많았어요. 어떤 플레이도 그렇고 저희 합도 그렇고 기존에 맞춰진 것을 바꿔야 되는 게 많아서 가장 힘들었습니다.